안녕하세요 여러분, 준호베어예요. 오늘은 3단 케이크 생일 편지지를 만들어 봤어요. 몽글몽글한 생크림 케이크 위에 강아지, 토끼, 곰돌이가 우리를 빼꼼 바라보고 있답니다. 참고로 이 동물 친구들은 전부 생크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토끼의 귀를 잡고 쭉 늘려주면 3단 케이크로 변신한답니다. 안쪽에는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의 생일에 이렇게 직접 만든 카드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분명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. 그럼 오늘의 만들기 바로 출발해 볼까요? 오늘의 준비물이에요. 제목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도안을 다운받아 주세요. 먼저 도안과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. 두꺼운 종이에 풀칠을 한 뒤 도안을 그 위에 붙여줄게요. 이렇게 도안 준비가 끝났어요. 오늘은 캐릭터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. 캐릭터 도안을 전부 오려주세요. 그 다음 알파벳 양초 밑부분에 풀칠을 한 뒤 캐릭터 머리에 연결시켜 주세요.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똑같이 연결시켜 줄게요. 이렇게 캐릭터 준비도 끝났어요. 이제 케이크 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. 1단 케이크, 2단 케이크, 그리고 3단 케이크까지 전부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 오려줄게요. 이제 선을 따라 화면처럼 전부 접어줄 거예요. 다 접었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을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 토끼 밑부분에 풀칠을 해서 화면처럼 3단 케이크에 붙여줄게요. 그 다음 뒤집어서 뒷면에 풀칠을 한 뒤 접어서 붙여주세요. 다 됐으면 2단 케이크와 결합시켜 줄 거예요. 털실을 손가락보다 조금 길게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 도안에 표시된 회색 부분 위에 올려줄 거예요. 이렇게 올려준 뒤 테이프로 중간 부분을 고정시켜 주세요. 이때 화면처럼 테이프를 앞면으로 꺾어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해야 실이 더 튼튼하게 고정된답니다. 이제 2단 케이크 위에 3단 케이크를 화면처럼 적당히 겹쳐 올려주세요. 이때 옆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. 그 다음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게요.
튼튼하게 두 번 고정시켜줬어요. 닫아준 뒤 뒤집어서 풀칠을 해줄게요. 다시 닫아 붙여줄게요.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 성공이랍니다. 이제 1단 케이크와 합쳐줄 건데 그 전에 강아지와 곰돌이부터 1단 케이크에 붙여줄게요. 이렇게 손 모양이 있는데 그 옆에 붙여주세요. 뒤에도 테이프를 붙이면 더 튼튼해진답니다. 다 붙였으면 2단 케이크와 합쳐줄게요. 뒤집은 뒤 똑같이 털실을 회색 표시 위에 올려줄게요.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이때 화면처럼 앞까지 꺾어 붙여주세요. 이제 2단 케이크와 1단 케이크를 화면처럼 겹쳐준 뒤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옆부분에 풀칠을 해 붙여주세요. 이렇게 카드는 완성됐어요. 슬라이딩이 잘 되면 성공이랍니다. 이제 속을 꾸미러 가볼까요? 저는 맨 아랫부분엔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나머지 부분엔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.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 자유롭게 꾸며주세요. 개인적으로 이 케이크 편지지는 연분홍 색깔로 꾸며주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마치 생크림 안에 딸기들이 박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이렇게 편지지를 다 꾸며줬어요. 마치 딸기 우유 맛이 날 것 같지 않나요? 쓰고 싶은 말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뒷면에 써주면 된답니다. 짠! 이렇게 케이크 편지지가 완성됐어요. 한번 만져볼까요? 잘 늘어나네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만들기로 다시 찾아올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